그럼 부처님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이제 불교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 있거든요. 저기 기독교에 갔을 때는 하느님이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단순해서 편했는데 불교에 오니까 부처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해가지고 좀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요?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진 않으시죠? 뭐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좀 진급을 할수록 좀 위학교로 갈수록 초등학교 때는 담임선생님 혼자서 다 해주셨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과목이 달라지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더 분화돼. 대학에서는 같은 과목 안에서 선생님 여럿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분화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전공이 좀 다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여튼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부처님 우리 교재에서 한번 부처님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3쪽입니다. 43쪽 42쪽 43쪽이네요. 42쪽부터입니다. 한바라문이 부처님께 여쭙다. 세존이시여, 당신은 하늘의 신입니까? 나는 신이 아니오. 그렇다면 농원과 같은 존재입니까? 나는 그런 존재도 아니오. 그렇다면 어떤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소. 나는 하늘도 용도 아수라도 사람도 아니오. 나는 번뇌를 없앴고 커다란 코끼리처럼 잘 길들여졌으면서도 남의 부름을 받지 않으며 모든 의심을 끊었기에 해탈해서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소. 물 속에서 자라도 물이 묻지 않는 영코처럼 세상에 태어났으나 세상 법과 어울리거나 물들지 않소. 번뇌를 멀리 떠나 더 이상 나고 죽지 않으니 그 때문에 부처라고 이릅니다. 부처님은 우리 별력 자방경 우리 초기 경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도 용도, 하늘이라는 것은 신을 이야기, 전신을 이야기합니다. 신도 용도, 아수라도 아니요. 아수라는 인도에서는 약간 악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하고 비슷한 종류인데, 좀 악한 무리들 쪽이에요. 인도 신화에 따르면, 용도, 아수라도 사람도 아니요. 부처님 가만히 보니까, 그쵸,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람인 변해, 아니불이에요? 그럼 사람이 아니네요. 사람의 경지를 넘어선 어떤 특별한 분이다. 이런 의미로 원래 불자는 불타잖아요. 부처님 부따를 한자로 그대로 음사할 때 불타라고 음사를 했어요. 불타. 들어보셨죠? 불타. 불타에 타자를 생략하고 불만 쓰기도 해요. 그래서 불이 나왔어요. 불이 나왔는데 그 불자도 나름대로 우리 중국에서 한자를 만들 때 생각을 한 거예요. 부처님은 가만히 보니까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자에 아니불자를 해서 부처 불자를 삼았던 겁니다. 나는 번뇌를 없앴고 부처님은 번뇌로부터 다 여의했잖아요. 번뇌를 여인 분을 미리바나 열반을 성취한 분이라고 했죠. 커다란 코끼리처럼 잘 길들여졌으면서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순리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또 남의 부림을 받지 않아요. 순리대로 사는데 전혀 걸림이 없어.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진짜 큰 스님들 뭔가 선수행을 오래 하신 큰 스님들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엄하지도 않으시고 어린애 같으신 분들 은근히 계세요. 그분들이 보면은 또 그렇다고 해서 막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거나, 뭐, 멋있는 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천진난만하게, 진짜 이 이치에 딱 맞게 사시거든요. 그게 바로 순리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게 코끼리처럼 잘 길들여졌으면서도 남의 부림을 받지 않는 경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심을 끊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충만해 있어요. 해탈해서,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라한이 되어있어요.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는 존재. 부처님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슨 뜻도 돼요? 영원히 계신다는 뜻도 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는 안 계시지만 영원히 계신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속에서 자라도 물이 묻지 않는 영 것처럼 세상에 태어났으나, 부다는 세상에 태어났으나 세상 것과 어울리거나 새 속에 물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본래를 멀리 떠나 더 이상 나고 죽지 않는다. 나고 죽지 않는다는 것은 유매의 사슬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 때문에 부처라고 이른다. 부처님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른 종교의 신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다른 종교, 예를 들어서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신이 어떤 존재죠? 여호와, 야훼, 알라, 이분들은 전지전능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런데 전지전능이라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전지전능이 했으면은 이 세계를 진짜로 모든 존재들을 착하게만 만들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 악도 만들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않고 그냥 선악과 안 따먹게 만들면 되지. 선악과까지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를 결국은 따먹게 만들어. 그래서 그건 전지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거의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안 되죠. 아담과 하와, 또 뭐가 있죠? 아담, 하와, 그리고 사탄이 있잖아요. 전지전능하다면 사탄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은 통제불능이라면 전지전능이 아니잖아요. 사탄은 마음대로 못해요, 보면은. 그쪽 신들이. 그러면 전지전능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 불교에서는 전지전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어쨌든 모든 것을 이해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부처님도 완벽하게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지전능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 어떤 성님보다도 위대하게 쓰셨던 것, 그건 분명합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부처님은 모든 것을 이겼고 어떤 것에도 더럽게 물들지 않으며 모든 것을 버려서 해탈 열반의 경지에 오르신 분. 이게 아주 감명하면서 정확한 설명입니다. 또 붓다는 부처님의 붓다는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깨달은 자를 비유적으로는 눈뜬 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초기 경전에는 눈뜬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번역해 들어보시는 지혜로우신 분, 모든 생명체에 자비를 베푸시는 분, 이건 뭐 다 아시는 개념이네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신 의미는 뭐냐?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말고 깨끗한 세계로 이끄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약간 신화적이긴 하지만 전설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시고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죠? 현상태나 유아독전, 그 다음 삼계개고 아당한지. 삼계가 모두 고통에 휩싸여 있으니 내가 이를 마땅히 변함케 하리라. 예, 부처님의 탄생개전. 삼계가 고통에 휩싸여 있으니 내가 이를 변함케 하리라. 바로 그것이 중생구제의 원력을 세우고 오셨음을 말해줍니다.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말고 깨끗한 세계로 이끄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왜 이렇게 많나요? 이 질문이 많다 그랬죠? 그런 이유는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님이잖아요. 거기도 미래의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을 수 있죠. 또 시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무수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무수한 부처님이 계셨다. 그럼 미래에도 무수한 부처님이 계실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죠. 공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공간적으로도 우리는 이 우주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주만 보지만 사실은 이런 은하계가 여기만 있으란 거 보죠? 다른 데도 꽤 있을 수 있어요. 무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도 무궁무진한 공간 속에 수많은 부처님이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금강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던 거죠. 견지스강에 모래알같이 많은 불세계가 있다. 부처님 세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우주가 있고 그 안에 또 그렇게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그렇다면은 그 많은 부처님의 뭔가 관리를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좀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들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도출되냐면 바로 삼신불이 탄생합니다. 첫 번째로 법신불은 뭐냐면은 법신불은 인격적인 부처님이 아닙니다. 인격으로서의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건 오직 불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성 자체. 그래서 이 법신불은 엄밀히 말하면 어떤 형태로도 그릴 수 없어요.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붓다. 아, 법신불이에요. 그러니까 법신불은 우리 안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성 그 자체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법신불이고요. 그렇게만 있다면 우리는 부처님을 구경할 수 없잖아요. 부처님이 탄생하셔요. 보신불, 화신불로 탄생하셔요. 지난번에 월호스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법신불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아바타라고 했죠. 호신불도 화신불도 아바타라고 했죠. 화신불은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한 부처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만 우리가 확실하게 부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역사 속에 등장한 부처님은 우리 연도상으로도 나오죠. BC 544년에 열반에 계셨대요. 태어나신 해는 544 플러스 80을 해야 돼. 544 플러스 80을 하면 624년이 되네요. BC 624년에 이 세상에 탄생하셨고, 544년에 육신은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역사 속에 오신 분은 화신불이라고 해요. 화신불이라고 하고요. 보신불은 계실법한 부처님. 계실법한 부처님이라고 해요. 흔히들 이제 원력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력으로 오신 분, 이 말을 좀 개념이 어려운데, 원력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은 그 원력은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부처님이에요. 원하는 모습의 부처님. 예를 들자면 우리 다음 생에 우리 극락세계를 관장하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서쪽에 계신 부처님이에요. 서쪽에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방에는 아축불이 계세요. 또는 약사열에가 계세요. 이런 분들은 보신불이에요. 뭐 또 동방, 서방, 남방, 중방, 동방에 다 있다고 그러죠.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 보신불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노사나불도 마찬가지예요. 노사나불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법신불이 실제로 어떻게도 설명할 수 어떤 형상으로도 그릴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나타난다면, 이 세상에 나타나신다면, 바로 노사나불로 나타나실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좀 편안케 하시기 위해서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오실 분이 바로 노사나불이에요. 그래서 노사나불도 보신불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보신불은 개념이 좀 제일 어려워요.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이 보신불은 있을 법한 부처님. 그러나 역사세계 오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신화적인 부처님이라고 했더니, 뭐 지난 시간에 약간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화
신화적인 신화 속의 신들은 신화 속의 신들은 역사 속에 왔습니까? 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왠지 그런 신이 있을 법하잖아요. 그래서 신화가 탄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화 속의 신들이 이 세상에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 그게 애매하기도 해요. 아미타 부처님도 그렇잖아요.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또 뭐 아미타 부처님이 신라 시대에 살았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고구려 어느 몇 년도에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오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꼭 있을 법하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오신 분이다. 이 개념 모르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모르셔도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또 뭐 기독교의 삼위일체? 그것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입니까? 저도 그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겨내는 그야말로 추상적인 존재였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건 일종의 법신불에 해당해요. 뭐 비유하자면. 그리고 그분이 어느 날인가는 무슨 생각을 하죠? 세상을 창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창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낮과 밤을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고 또 온갖 동식물들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창조했다고 하는 그분이 바로 보신불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 오신 분은 누구예요?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화신불이라고 했으니까 역사 속으로 구체적으로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대략 이렇게 뭐 비유할 수 있는데 완벽한 일치는 아니고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다. 근데 이 개념에 대해서 너무 애쓰지는 마시고요. 이 개념에 집착하는 사람, 남자들이 좀 개념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개념에 좀 집착해요. 네, 그 개념에 너무 개념치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신불 영원한 진리의 몸으로서 부처님 그 자체, 불성 그 자체를 법신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신불은 원을 세워 수행한 결과 궁합과 원만한 몸을 갖춘 부처님.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원하는 우리 마음이 늘 원하고 있는 계시했을 법안 또는 계실 법안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사나불, 아미타불, 약사불 등이 보신불이고요. 화신불은 구체적인 역사 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 육체적으로 오신 분, 그분이 화신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불을 아시게 되면 바로 화신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신불, 노사나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수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손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나불 구경하고 싶으신 분은 우리 만불전에 가시면 만불전에 노사나불이 계세요. 네, 동교사 대광명전 삼신도예요. 자, 그러면 맞춰보실까요? 이분은 누구시죠? 법신불 비로자나불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수인은요, 제가 한번 흉내를 내드리겠습니다. 왼손에 검지를 이렇게 세우시고 감싸시면은 이게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이에요.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른손을 감싸는 경우도 있어요. 오른손을 감싸는 경우, 왼손을 이렇게 감싸는 이유는 뭐냐면요, 인도에서는 왼쪽은 더러운 쪽이고, 오른쪽은 깨끗한 쪽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딱 감싸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동양으로 오니까요, 반대가 생겼어요. 동양은 왜 반대로 오냐면요, 동양 사람들은
특히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은근히 왼쪽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아니잖아요. 관직이나 그런 거 보면 왼쪽이 먼저예요. 그래서 왼쪽이 위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왼손이 오른손을 먼저 잡고 이런 경우도 생겼다는 거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그런 수인이시고요. 노사나 부처님 여기 계시고 여기는 누구시죠? 수화황마상 사가모니 부처님. 수화황마상은 나중에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부처님, 부처님의 종류는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이렇게 크게만 말씀을 드렸고 부처님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부처님 누구누구 계시죠? 사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약사이리 부처님, 노사라 부처님까지는 얘기 나왔고 또 누가 계시죠? 미륵 부처님, 노사라 부처님도 나왔고 그리고도 이제 뭐 우리 그 자비도량 참법 하다 보면 막 수많은 부처님이 나오잖아요. 여기 과거에 연종 부처님도 있다고 하고 또 저희 저 지장경 같은 걸 읽으면 또 생소한 부처님 이름이 나오고 그러죠. 수많은 부처님이 계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처님들 다 누구냐 따지지 마시고 따져도 괜찮아요. 근데 좀 알아보기는 힘듭니다. 여기만 그래도 그러잖아요. 우리 천수경에 나오는 참제업장 12종불. 우리 불광사에서는 그 부분은 있지 않습니다. 12종불, 거기만 해도 12 부처님이나 나오네요. 이렇게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에 대한 신앙 못지않게 보살님에 대한 신앙도 발달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사찰들 많잖아요. 꽤 많죠? 그래서 어떤 절에 전화를 하면은 바로 우리는 마하반야 바라밀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그 절에서는 관세음보살로 받습니다. 그런데 많아요. 보살은 어떤 분들이냐? 보살은 글자 그대로 한다면 보디사트바. 보디는 깨달음이에요. 사트바는 존재. 그래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 깨달음을 추구하는 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불교 경전을 많이 번역하신 전재성 박사 같은 경우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님. 그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보디는 깨달음, 사트바는 중생 또는 존재. 라는 뜻이고요. 다시 말해서 보디사트바는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 보면은 안욕사라 삼략삼 보리심을 바란 이 이렇게 나오죠. 안욕사라 삼략삼 보리심을 바란 이가 바로 보살입니다. 깨달음의 원력을 가진 이가 보살이에요. 여기 보살님도 많이 계시네요. 깨달음의 원력을 가지셨잖아요. 거사님들도 다 부사님입니다. 다만 성만 다를 뿐이에요. 깨닫기 노력하는 범부들이 바로 보살이다. 보시고요. 또는 이미 깨달았지만 중생부들을 위해 보살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계신 분. 인도 보살이라고 부르죠. 그 대표적인 분이 지장보살이라고 했었어요. 지장보살은 어느 정도 지금 완성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미 좀 범부였을 때 그런 원력을 세우셨어요. 남다른 분이셨는데 그때 나는 중생의 지옥에 중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중생을 구제하기 전까지는 붙다가 되지 않겠다. 성불하지 않겠다. 라는 원력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미 깨달았지만 중생 구제를 위해 보살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도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살의 인형은 뭐냐?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의 인형입니다. 대표적인 보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보살님. 문수보살님은 사자를 타고 계셔요. 사자를 타고 보살과 부처님의 차이점.
불상이나 보살상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죠? 네.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눈이 밝으신 분은 이미 보셨어요. 보관을 하고 계신 분들은 보살이에요. 문수보살님 보살하고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문수보살님입니다. 사자를 타고 계시고 보현보살님은 코끼리를 타고 계세요. 보현보살님은 실천수행을 상징해요.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그래서 우리 학업성취기도 오고 문수보살님의 지혜가 우리 자녀에게도 오도록 하셔서 하잖아요. 네, 보현보살님은 실천수행. 왜 실천수행을 상징하냐면 문수 보현보살님은 10가지 행원, 10가지를 반드시 실천수행하겠다는 원을 세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실천을 상징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불광사에서는 두 가지 큰 이념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라밀래, 두 번째로는 보살행 또는 보현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현행원이 우리 불광의 양대줄기다. 양대줄기 하나는 바라밀래이요, 하나는 보현행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특징은 천수천안이에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읊는 경전이 천수경이죠. 천수경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신 대다란이 경의 준말이에요. 오늘 간단하게 앞에 두자만 써서 천수경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자비를 상징하시는 분, 청계의 손으로 중생들을 돌보시고 청계의 눈으로 중생들을 살피신다고 해서 천수천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은 그러고 보니까 보관을 쓰지 않으셨네요. 보관을 쓰지 않으시고 그냥 삭발한 모습이기도 하고 두건을 쓰기도 하십니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은 대원력을 상징해요. 대원력을 상징합니다. 대원력이란 게 뭐냐면 바로 중생을 지옥의 중생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구제하겠다 라는 큰 원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불보살에서 신중님까지 계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신중님 신앙이 있습니다. 언제죠? 바로 내일이에요.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이 초하루예요. 초하루는 어디에 기도를 올리죠? 신중 기도를 올려요. 그래서 우리 서울 보광당에는 신중단이 없어요. 그래서 신중단을 만들어서 기도를 올립니다. 신중단을 어디에다 만들죠? 응? 화이트보드가 아니지. 스크린에 말이야. 스크린에 신중단을 띄워놓고 우리가 기도를 올립니다. 신중님은 어떤 존재들이냐? 신중님은 바로, 우리와 같은 중생이에요. 우리 신중님들은 아까 천상이라는 세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곳에 사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천상도 다양합니다. 왜 우주가 그렇게 넓은데 천상이 딱 한 군데겠어요? 천상도 다양해요. 다양한 천상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신중들이다. 그런데 우리 신중단에 그려진 분들은 그런 천상에만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도량에 사시는 분도 계세요. 도량신. 그리고 우리 부엌에 사시는 분도 계세요. 부엌신, 조왕신. 직간에 사시는 분도 계세요. 직간신. 이렇게 우리들 삶 속에 계신 분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분. 이 신중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분들은 다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께 귀의하신 분들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리들보다 좀 출중한 능력이 있어요. 부처님을 보호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보호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신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참 고마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중단에 관야심경을 읊어드리는 거예요. 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분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후원분들이니까 그분들께 기도도 올리고 공양물도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 신은 사실상 한 분이 아니고 수많은 분들, 우리 인간이 여럿이듯이 신들도 하늘 세계에도 그곳을 관장하는 분들이 여럿일 수 있잖아요. 당연히 신들도 많죠. 하늘만 관장하지 않죠. 바다도 관장하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다를 관장하는 분은 용이고, 이렇게 수많은 그런 특별한 존재들, 그들이 바로 천룡팔부라고 합니다. 천룡팔부 여덟 가지, 그러니까 하늘 그리고 용, 하늘은 신이에요. 신과 용을 더불어서 또 여섯 가지가 더 있어요. 천룡팔부 이분들에게 우리가 매월 초하루이며, 초하루는 초하루 초삼일 기도를 지내요. 초하루 초삼일 기도를 올립니다. 저는 그분들께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그분들께 공양을 올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신중단이 있어요. 우리 절의 신중단 아니에요. 우리 신중단은 좀 더 단순하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범천 제섭천 예적 금강 같은 경우는 아주 무섭게 그려져 있어요. 동김보살 우리 절의 신중단은 나중에 이제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절에는 동진보살이 아주 도드라지게 그려져 있어요. 대웅견에 가시면 신중단을 나중에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중의 역할은 뭐냐? 바로 간절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하는 존재들이 그들이고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간절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관야신경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보광당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대웅전에서 기도할 때는 꼭 관야신경을 신중단을 향해서 한 번씩 읽어드리잖아요. 왜? 그분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간절하게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관야신경 또는 뭐 다른 경전을 읽어드려도 좋겠죠. 그리고 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태어나는 존재들이고요. 신과 절에 다니는 불자 등 삼보를 보호하는 존재이고 절을 지키는 소신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천원 같은 경우 그렇죠? 네. 또 국가의 안녕을 빌어주는 또 신중도 있어요. 그건 네, 인왕, 인왕상이 있죠. 이런 분들은 국가의 안녕을 지키는 분이고요. 재난을 막아주고 복을 주는 신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중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바로 우리하고 특별히 다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보시를 많이 하고 계획을 잘 지키면 가는 생천한다 그랬죠? 천상에서 만날 수 있는 존재. 근데 그분들은 위 세계로 올 때는 보이진 않잖아요. 천상에 가면 보이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온다고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우리의 호법선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보살도 마찬가지. 보살의 역할, 보살은 중생을 구제해주고 언제나 중생들이 안락하게 하기를 바라고 자비심을 바라는 존재잖아요. 바로 우리는 바로 보살의 권력을 세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살계를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는 보살로서 살고 한편으로는 신장이 되어서 우리 절을 지키고 또 내 이웃을 지켜주고 그런 역할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대체로 빌기만 해요. 빌기만 하잖아요. 신중님한테 복을 주시옵소서. 보살에게도 보살님께도 복을 빌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보살행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는 신장이 되어주는 것. 근데 자식에게는 신장이 되어주잖아요. 근데 그걸 좀 넓혀주잖아요. 내 자식에게만이 아니라 남의 자식에게도 또는 많은 이웃에게도 신장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분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일수록 복을 받게 됩니다. 공적으로 행복해져요. 행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상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내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 자부심을 갖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요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육념을 이야기를 했고요. 육념은 불법성 삼복, 그리고 또 뭐였죠? 보시, 계율, 보시, 생천, 현상, 이 여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보와 불성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제거하고 내 마음의 보배 창고를 열어가지. 네, 두 번째부터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부처님이 내 안에도 밖에도 두루 머물고 계심을 믿고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맑고 향기롭게,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보살님답게 행위하여 마침내 내가 보살이 되는 삶은 신들의 가호 속에 풍요를 빌고 우리들이 보복신장이 되어 세상과 가정을 지키는 불자가 되자. 불광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문제 해결임을, 해결의 출발임을 명심하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고생하셨습니다.